이렇게 하면 우리 다 몸만 보이는데 가연은 얼굴까지 보이네. 어? 나를 위한 거 아니었어? 와 이게. 잠깐만 여러분들이 석불티 입었다 이 년놈들. 아 왜 그러겠다. 진짜? 왜 따라해보여?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사람 더우면 아, 얘기했구나. 사람 더우면 얘기하자. 나 사람 더우면 얘기할게요. 아 근데 형들 잠깐 킹까만 가위와 하이 실종이다. 아, 어. 알아보고요. 제발 입어주면. 네. 아, 솔직히 말할게요. 폭발할게요, 여러분들. 네. 저희 쉬고 있었거든요, 저희 소파에서. 네. 거짓말하시고, 여러분들. 아람이가 맥키님 무릎에다 머리 대고. 아, 근데 진짜 이 언니 끼워주세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 진짜로. 했잖아, 근데. 일단 앉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근데 여기 두 명이 이게 다야? 아, 이뻐. 우리 옆에 있으면 이뻐. 그래, 돋보여. 맞아, 맞아. 아, 그건 좋네. 기긋 기억, 기긋 기억. 아, 근데. 아, 잠깐만. 아, 나 토할 것 같아. 왜? 왜 야끼만두를 자르네? 아, 와! 와 손없네, 이 언니.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야끼만두를 자르는 상황은, 아, 나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는데요, 형님들? 야끼만두를 자랐어, 지금. 입 좀 다 빠지잖아. 인정. 근데 가위야. 어? 너무 보여. 아, 관리하는 야끼님, 어? 당신은 뭐 하는데? 핸드폰 주인. 핸드폰 대. 아, 핸드폰 빌려줬잖아. 인정, 인정. 나도 비키니 팬들 존나 늘었다, 가위야. 인정? 근데 원래 막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안 빼고 막 되게 즐기고 혼자. 아, 그럼. 몸이 되게 신기해져. 아, 아니야. 근데 아람이는 뺐는데? 아, 아니, 나 머리 너무 커. 고마워. 아, 나 그래 고마워, 진짜. 인정. 어. 야, 근데 가위 너무 닮았어, 이렇게 보니까. 나? 연예인, 연예인. 어? 이름이. 아니, 어, 뭔 소리야? 이름이 웬이네? 나 전효성진 닮았다고 쓴 거잖아. 아, 전효성. 그거 니가 쓴 거잖아. 아, 전효성? 아, 그, 마음이, 마음이. 아, 마음이, 어. 마음이가 닮았다고. 아. 친구 걸었어? 몇 살 때? 건배사 있나요? 마음이가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뭐. 기갈까지 각오하는 어. 그녀. 오늘 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늘 밤 키갈 네 번째 타겟을 위하여. 어? 와! 이상! 언니 그래서 누군데? 아, 뭐야? 아, 맞지? 전 남자 좋아합니다. 진짜? 어? 아,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아, 애초에 와요? 어디가 올라가? 아니야. 왜 올라가? 저리 올라가? 저리 나오고. 언니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세요. 반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이 둘 중에 누가 더비 이상에 가까워? 1번 오메킹, 2번 강발식, 누가? 잠깐만 이거 하나 줄게. 자살 금지. 둘밖에 안 된다. 어? 안돼. 어. 아, 어, 그래도 우리 맥힌 되지. 아! 근데 나는 진짜 막 그 뭐야. 애가 듬직한 사람 좋아. 와, 강만식 나한테 족발리네. 아니야, 그럼 아람이는? 아람이는? 안 궁금하다. 아, 안 궁금한데 억지로 물어볼게. 나? 맥힌은? 아이고 하래용 형님 참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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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했는데 정확히 안 들었어? 뭐? 나 백태 있어. 아 제발. 아 진짜 제발. 아니 여기 방석 없나 오빠? 아니 어? 여기 근데 어디서 이렇게 길게 보셔야 돼. 허리 아프고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알았어 가유야. 어? 빌려줄게. 아. 아. 이따 빌려줘. 이거 어딜 가라고. 나 우리 허리 아픈데 어쩌라고. 여기 기댄다고? 어. 아니 여기 못 기대. 기대면은 얼굴이 안 나와. 안 나와도 돼. 어. 아, 그래. 안 나와도 될 거 같아. 나 말고 인형. 근데 가요도 천천히. 나도 천천히. 두 달에서 만나. 아, 그냥 두 달에서 만나. 뭐해?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비방 술자리 한번 가요랑 같이 되게. 아, 둘이요? 아니, 둘이 마시고. 진짜 옛날에 그 돌핀님이랑 뭐. 근데 가요가 계속 막 아무튼 서울에 왔어. 근데 막 잘 데가 없어. 내가 숙소를 잡아줬거든. 어 맞아 맞아. 나는 그게 아직 기억나. 가요의 그 눈빛. 끝까지 의심을 풀지 않아. 내가 또 아 진짜 그런 거 없는데. 가요야 그냥 니 혼자 올라가면 돼 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정도. 어 맞아 맞아 그 정도야.
근데 아, 서로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중이야. 아, 미안하고 봐야 돼, 진짜. 나 지금 한 번도 못 봤어? 나 지금 소외감이랑 괴리감 느껴져. 난 이런 친절 받아본 적 야, 한번 보자. 바람이? 어, 오빠도 이런 아, 너를 그냥 진짜. 아, 오빠도 항상 이런 감정이 있다. 오빠 미안해. 아니, 나 오빠의 마음이 이제 알겠어. 바람이 진짜 어인상이야. 어른 아니야. 다음 호수에서 한 100명 살아. 민사야. 어. 아니야. 오. 와, 우리 가이. 이야. 가이는 진짜 딱 말할게. 그 스타 팬들이 진짜 스타를 못해서 그런 거. 스타만 잘했으면 얘 진짜 인기 많았어. 미안한데 나도 그 말 많이 들었어. 나도 그 말 많이 들었어. 스타만 잘했으면 됐다. 너 억지로 말한 거야. 아니야! 함께 알아봐. 근데 미안한데, 알아, 너는 스타만 잘했으면 돼. 그러니까 스타를 잘해야 돼, 너는. 진짜 미안한데. 너는 아, 너 말이 달라. 성준 스타야 돼. 잘해야 돼, 무섭고. 이따 방송 끝나고 보자. 어, 왜? 뭐 하려고? 방송 잠가. 어? 아, 미안하다. 나 아저님 찝었다, 이거. 나 진짜 요새 여자만 때려, 진짜로. 난 원래 때 아, 네, 여러분들, 맥킴이랑 저랑 어제 영화 보고 이제 돌아오면 둘이 이런 말 했거든. 서로 이제 막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정말 말했어, 맥킴이한테. 맥킴이 나한테 말하고. 서로 좀 동질감이 있어. 어. 네? 둘 다, 어? 난 둘 다 그래. 난 못 느꼈어. 아니, 장난해. 형이야, 맥킴이. 아니, 장난해. 아, 근데 맥킴이 그냥 약간 그 말하고 싶어. 나 내가 맥킴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도 맥킴이랑 비슷한 점 좀 있어. 내가 완전 18년이거든요, 진짜로. 게으르고. 어, 저는 8년 아닌데요? 개구리야. 저는 8년 아니에요. 어, 그동안 나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지는 거지, 나는 이제 8년 아니에요. 나 근데 맥킴 오빠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어, 일단 오빠 목소리 자체가 존나 피곤에 쩔어있거든? 약간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 사람은 진짜 피곤함을 이끌고 존나 텐션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야. 내 속감을 말해주는 거야. 맞잖아요. 항상 피곤했어요. 그래서 난 이 악물 이 알아주는 사람이 나왔던 시발. 그래서 나와 이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 오빠 오빠 괜찮아. 아, 형님들. 네, 슬슬 말할까, 이제. 어, 어. 아, 그럼, 우리, 맥킴이 좋아하는 노래를 끝낼까요? 아, 네, 그거 틀어주세요. 아, 진짜로, 맥킴이. 아, 진짜, 씨. 자, 형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